지금부터 고 김관수 성도님의 장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기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예식을 통하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06장입니다. 해보다 더 넓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다니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
장례식에 참여하여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숙한 교훈을 깨달아 죄를 뉘우치며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 김광수 성도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시아 조화팀에 돌아가 있겠습니다.
그런 49.19km를 우리의 인생의 거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순서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한 1km 달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42.몇km를 거의 다 왔을 때 그때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그 마라톤에는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듯이 오늘 우리 김관수 성도님께서도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그 여정을 달려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지에 비로소 도달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자기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예비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키로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생의 관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다 가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즉 죽음을 인생의 종착역으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끝이라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입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곳은 끝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그렇게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데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그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오늘도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상급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골인 지점에 도착한 마라토너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고 메달과 상품을 주듯이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잘 왔다고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신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결코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 김관수 성도님께서도 인생의 마라톤 코스를 또 믿음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점에 다다르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김관수 성도님에게 아름다운 면류관 빛나는 새 옷을 입히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였던 이 땅에서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또한 여전히 인생의 마라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인생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모두가 그 도착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착점에 먼저 이 길을 완주하신 김관수 성도님과 또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땅에서의 인생 속에서 믿음 가운데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유족들과 성도님 모두가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바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 또한 분명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인의 시신을 운구하여 장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이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픔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고인께서는 인생의 도착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의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김관희 성도님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우리도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도 모든 장례 절차가 마쳐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되시는 김관우 성도님을 지켜주시는구나. 유족들께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서 결국에 하늘나라에서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을 꼭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분명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내고 부르심을 받은 김관수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사 눈물도 죽음도 생존 경쟁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소망 되시는 주님, 어리석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유혹과 환란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김관수 성도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고인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최초부터 오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매일매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는 이 장례 절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장례 절차를 마쳐지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 그 시간 동안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유족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며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풍성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먼저 고인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이런 시간을 또 살아가도록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오늘로 또 보내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가지고 또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순종함으로써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장례를 다녀오면서 내 성도를 함께 위로하며 다녀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오늘도 한 영혼을 돌보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주시는 건강함을 통하여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더 힘써 나아가는 삼지연 모든 식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시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